안녕, 오랜만이야. 우리 일주일만인가 라이프설 전하는 게. 반가워. 오늘도 내 사연 좀 들어봐봐. 진짜 빡친 일 너무 많았어. 자, 나는 사실 뭐 사람들마다 다르지.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비 오는 날씨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되게 극혐한 사람이야. 너 알아? 그거? 그 비 오는 날 그 특유의 습기 알지? 우선은 비 오는 날 냄새도 싫고 비 오는 날 소리도 싫어.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것도 싫고 비 오는 날 어디 나가는 것도 되게 번거로워. 와우! 와! 넌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자 들어와봐. 자 비 오는 날 우선 싫은 거 첫 번째, 운전할 때가 제일 화가 나. 자 운전을 하는데 비 때문에 시야가 거의 안 보이는 거야. 진짜 시야가 완전 지금 나에서 완전 내 지금 작업실 책상까지 되게 짧은 거리밖에 안 보이고 막 비가 튀겨가지고 막 와이프 계속 돌려야 되고 습기 차가지고 막 뭐 에어컨 틀어놔야 되고 추운데 와 운전할 때 제일 빡쳐. 그리고 두 번째, 아 비가 올 때는 빗소리가 그렇게 짜증나더라. 물론 너는 그 빗소리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어, 비오는 날씨를. 근데 나는 자 들어봐, 잘라고 딱 누웠어. 빗소리가 탁 들린다. 창문을 닫아도 비가 많이 오면은 소리가 나.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비 왔었는데 진짜 창문을 닫아도 빗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 많이 왔더라고. 딱 잘라고 누웠는데 이거는 시끄럽지도 않으면서도 또 시끄러우면서도 또 거슬리지 않으면서도 또 거슬리면서도 하는 그 애매모호한 그 주파수 그리고 그 음파의 딱 중간에 결계에 서가지고 내 귀를 계속 간드러지게 계속 시끄럽게 붐비는 거야. 와우, 빡치는 거지. 딱 잘라두어서 아예 시끄러운 소리면은 뭐 그러려니, 또 조용하면은 또 그러려니. 애매해. 내가 막 알랄랄랄랄라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알랄랄랄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되게 말을 하는 것처럼 되게 애매한 탁탁탁탁 때려박는단 말이야. 비가 추적추적추적 창문에 탁탁탁탁 부딪히는, 땅바닥에 툭툭툭툭 내리는 소리. 와우! 완전히 시아다빠. 아무튼 가지고 비 오는 날 비 오는 소리도 되게 싫은데 세 번째, 어딜 나가기가 싫어져. 어딜 나가야 돼. 운전을 하든 걷든 어딜 나가야 돼. 탁 나가지고 뭔가 여자친구와 약속이 있다던가 뭐 회사를 가야 된다던가 딱 가려고 했는데 비가 와. 자 우선은 옷이 젖을 거야. 두 번째, 발에 막 그 양말을 신어도 막 쭉쭉 해가지고 막 신발도 다 젖고 양말도 다 젖고 와우 정말 짜증나. 세 번째, 엄청 찝찝한 거지. 어딜 나가기가 정말 싫어져. 딱 기분 좋게 오늘은 여자친구랑 놀아야지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이래 탁 나갔는데 비가 와. 와우. 딱 그래가지고 괜찮아 비가 와도 실내에서 놀 수 있으니까 탁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온몸은 탁 젖어져 있고 내 옆에서 자동차가 탁 지나면서 물이 화라라라 튀겨. 아 fuck. 그리고 양말에는 물이 엄청나게 젖어가지고 엄청나게 찝찝해가지고 걸을 때마다 철푸덕 완전 물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어. 와우, 찝찝함의 극치인거지. 그리고 심지어 겨울 그 비면 몰라, 겨울 비면 모르는데 여름 비일 경우에 또 습해 더워. 심지어 땀이 나. 이게 땀인지 비에 젖은건지 모를 정도로 끈적끈적해. 호우 쉣. 와 정말 짜증나지. 너 짜증난 적 없어? 비 때문에 짜증난 적 있을텐데. 자 네번째, 몸이 쑤셔. 나는 기상일보를 그렇게 잘 믿지 않는 편이거든. 넌 믿을라나 모르겠는데 나 기상일보를 그렇게 믿지 않아. 그냥 비가 온다고 하면은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미니 우산만 들고 그 정도인데 일어났어. 소리를 듣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해. 몸이 쑤신다. 아 비가 오는 날인 거야. 너는 모르겠는데 난 수술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무슨 수술을 했었냐면은 이제 여기 약지손가락 골절로 인해서 철심바가 섰고 여기 왼쪽 엄지손가락이랑 중지손가락 손가락 그 살점이 나가가지고 또 꼬맨 수술을 했었고 그리고 또 오른쪽 발등에 부러져가지고 또 철심막는 수술을 했었고 그리고 왼쪽 새끼발가락에 부러져가지고 또 철심막는 수술을 했었고 그리고 심지어 탈장 수술 그리고 편도 수술까지. 수술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을 했던 거지. 수술 엄청 많이 하고 나니까 옛날엔 못 느꼈거든. 근데 진짜 딱 자고 일어나서 비가 오잖아? 온몸이 쑤셔. 와, 그 느낌 알 거야. 가만히 있고 뭔가 피곤한 것도 아니야. 잠도 정말 잘 잤는데 일어나잖아? 몸이 무거워. 그리고 막 무릎이 쑤셔. 어디가 아픈 건진 정확히 몰라. 무릎에 막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프다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딘가가 아파. 호우! 빡! 그래서 비 오는 날 정말 싫어해. 넌 좋아할지 모르겠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 진짜 싫어해. 그리고 비 오는 날은 또 소리도 되게 막 밖에서 얘기하면 또 잘 안 들리고 난 비 오는 날이 되게 싫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는 비 때문에 좀 많이 화났어. 비 때문에 지각도 하고 비 때문에 찝찝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 오늘 또 이번 주에 또 세차했는데 또 비 때문에 다시 또 세차해야 돼. 와 빡. 너희들은 비 때문에 빡친 적이 있을라나 모르겠다. 만약에 비 때문에 빡친 적이 있으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봐봐. 너가 정말 비 때문에 화난 적이 있다, 그럼 댓글로 달아봐봐. 댓글로 좀 우리 공유를 하자고. 나만 하소연할 수 없잖아. 너네도 하소연해야지. 댓글로 비 때문에 정말 빡쳤던 썰을 탁 풀어보는 거야. 자 이때까지 라이프 설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나 되게 기다렸지? 일주일 동안 정말 화났던 건 그냥 비밖에 없었어. 그냥 비 개새끼 비비비비비 아무튼 레인 때문에 비 때문에 되게 화가 났었어. 일주일 되게 빠르게 지나간 거 같네. 나도 이제 곧 졸업이고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제 곧 성인인데
있는데 감회가 새롭다. 내 채널 봤을 때가 너네가 아마 한 내가 한 고등학교 때 봤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학교 게임 BJ 했을 때 봤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벌써 성인이야. 감회가 새로워. 2017년 영상 더 많이 보여줄게. 알지? 자, 라이프 설정 여기서 마칠게. 일주일 뒤에 보고 내 이야기 고민 들어줘서 고맙고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누르고 가봐. 나 요즘 궁해. 아, 저 좋아요 구독이 많이 안 늘어. 알겠지? 나 이제 간다. 일주일 뒤에 보자. 안녕!